뜨르르르르르 뜻 딜리버리 딜리버리 빠르고 안전하게 딜리버리 딜리버리 선물을 전해줘요 딜리버리 딜리버리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딜리버리 딜리버리 어디든 달려가요 빰 바다마을부터 하늘마을까지 안 가는 곳이 없는 딜리버리 택배 회사 나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선물을 전해주러 가볼까? 이 멍멍이는 뭐지? 몸은 이렇게 긴데 다리는 저렇게 짧아?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동물 같은데 달리긴 할수 있을까? 다리가 짧다니! 나는 행복을 전하는 딜리버리의 최고의 택배기사 멍멍사원이라고! 게다가 코가 엄청 좋아서 특수부서 번개팀의 노란색 사원이기도 해.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숨겨진 빨간색 사원이 되는 게내 꿈이야. 헉, 너랑 이야기하느니 일이나 하러 갈래. 멍멍사원은 다다다다 달려서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 한참을 달리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어. 화살표도 왼쪽, 깨끗하고 편해 보이는 길도 왼쪽.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가 봐. 이상해, 이상해. 지도랑 표지판이랑 전부 왼쪽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근데 왜 뾰족뾰족 흙탕길인 오른쪽에서 냄새가 나는 거지? 그래, 난 최고의 사원이니까. 멍멍사원은 조금 고민하다가 결국 오른쪽 뾰족 길을 향해 뛰어갔어. 과연 멍멍사원이 무사히 선물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울퉁불퉁 뾰족 길을 지나고 나니까 얼음길이 펼쳐졌어. 발발발발. 엄청 미끄러워서 멍멍사원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뒹굴기만 하고 있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결국엔 바닥에 딱 붙어서 기어가기로 했어. 배가 너무 차갑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정말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걸까? 하나, 둘, 셋, 얍! 얼음길을 지나고 나선 무지개 징검다리가 나왔어. 다리 사이가 너무 멀어서 있는 힘껏 점프를 해야 건너갈 수 있어. 이 보랏빛 은하수강은 한번 빠져버리면 처음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 버려. 멍멍사원도 지금까지 몇 번을 다시 뛰었는지 몰라. 에구 에구, 멍멍사원이 또 빠져버렸네. 멍멍사원,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와, 멍멍사원, 결국 해냈구나. 포기하지 않고 은하수강을 겨우 걷는 다음에 지하동굴 터널로 들어왔어. 터널이 엄청 낮고 좁아서 웬만한 동물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멍멍사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동굴 밑엔 호수가 있었어. 무거운 선물을 등에 이고 간신히 머리를 내밀어 찬방찬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행여나 선물이 물에 젖을까봐 힘들어도 쉴 수도 없어. 거북이는 수영선수니까 멍멍사원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드디어 동굴 밖으로 나왔다. 어? 또 있어? 멍멍사원,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 정말 맞는 거야? 이 절벽 위로 가야 되는데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네. 비밀 통로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어떡하지? 으아, 모르겠다. 멍멍사원은 짐을 풀어헤치고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풀밭에 잠시 누웠어. 하, 풀밭 너무 좋다. 그래,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자. 저 위에서 누군가 선물을 받으려고 엄청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응? 누가 다가오는데? 누구지? 오호호호, 딜리버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딜리버리 회사의 총대장인 미스터 산타입니다. 멍멍군, 정말 반가워요. 정말 반가워. 오호호호. 헤헤헤, 딜리버리. 저는 회사의 최고 과학자 미스터 루돌프입니다. 아주 고생이 많아요, 멍멍사원. 여기서부턴 길이 없으니 저희가 태워드리죠. 여기는 저희의 훌륭한 파트너 선물 보따리 루드빅이에요. 루드빅, 장난치지 말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곧 출발할 거야. 이럴 수가. 빨간색 사원들을 내 눈으로 볼 줄이야. 멍멍사원도 깜짝 놀랐어. 슝. 산타 루돌프 멍멍사원을 태운 루드빅은 순식간에 절벽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어둑어둑한 땅 위에 무사히 내려왔지. 저기 있다. 어? 저건 악마성이랑 아기 악마다. 잘 지냈어? 슝. 멍멍사원은 금방 저 멀리서 뛰어왔어. 딜리버리, 안녕하세요, 아기 악마님.
바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꽝! 우와, 택배 박스가 열리더니 아기 악마 성 벽돌이 나왔어. 헤, 너무 이쁘다. 무사히 빠르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멍멍사원. 기뻐하는 아기 악마를 보고 멍멍사원도 정말 기뻤어. 그리고 모두 다시 루드빅을 타고 땅 위로 내려왔어. 수고했어요, 멍멍군.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악마 마을로 가는 지름길을 찾은 멍멍군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스터 루돌프. 헤헤헤. 선물은 바로 슈퍼번개 신발 그리고 뼈다귀 위치 알림이. 제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인 슈퍼번개 신발은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스케이트를 타거나 스프링 점프를 하거나 다른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지요. 뼈다귀 위치 알림이는 멍멍군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준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이야. 먼저 동굴호수에서는 제트 엔진이랑 고무 튜브 나와라. 쌩쌩 슝슝. 엄청 빠르고 하나도 안 힘들어. 물고기들 안녕. 보잉 보잉. 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 스프링 신발 나와라. 멀고만 무지개 징검다리도 편하게 점프 점프. 슝슝. 얼음길에서는 스케이트 나와라. 기어가던 멍멍사원이 이젠 묘기까지 부리면서 가네. 벌써 거의 다 왔어. 멍멍사원은 도착한 뒤 바로 회사 대강당으로 향했어. 모든 회사 친구들 앞에서 상을 받기로 했거든. 위 멍멍사원은 본인을 믿고 새로운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달성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하고 노란 등급에서 졸업 등급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모두 박수! 와와! 감사합니다, 미스터 산타. 호호호호호.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평소 그랬던 것처럼 저를 못 본 척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지금까지 가짜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던 저는 비밀스러운 산타니까요. 호호호호호. 꿈만 같던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멍멍사원은 회사에 나왔어. 초록색 헬멧과 뼈다귀 위치 알림이 슈퍼 번개 신발을 보니까 어제의 기억이 새록새록해. 다시 일하러 가야지. 연두색 선물 가방 엄청 무거워 보이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까? 어? 띵동. 딜리버리 딜리버리. 얘들아 안녕? 이번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야.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 멋진 장난감 자동차야? 아니면 하늘을 나는 빗자루야? 어우, 궁금해. 얘들아, 무슨 선물이 왔는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 수 있어? 내 생각엔 분명 평소에 너희가 가지고 싶었던 선물이 왔을 거야. 곧 즐거운 어린이날이니까 받고 싶은 선물 꼭 그려줘야 돼. 어쨌든 나는 오늘 선물 전달하기 끝! 얘들아, 그럼 다음에 봐. 안녕! 3화 두더지 미용사 아저씨에 대한 친구들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주원이의 그림이에요. 주원이는 알록달록 배경에, 와, 두더지 아저씨 여행하면서 여자친구도 있었군요. 그런데 나뭇잎 우산은 혼자 쓰고 있네요. 여자친구 손톱이 날카로운 거 보면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요. 같이 좀 쓰고 가요. 험난한 모험길을 오붓하게 만들어줘서 두더지 아저씨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주원아 고마워. 그 다음은 주하의 그림이에요. 오, 두더지와 괴물이다. 역시 모험하던 시절에는 엄청 많이 괴물을 만났네요. 얼굴만 있는 생쥐예요. 두더지 아저씨는 저쪽 구멍에 숨어있고 생쥐가 두더지 아저씨를 찾고 있구나. 두더지 아저씨가 눈으로 광선을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쥐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마 주하가 벌써 물리쳐줬죠? 고마워 주하야. 마지막은 수아와 수아의 부모님이 같이 그린 그림이에요. 원숭이가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구들한테 두더지 아저씨 미용실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원숭이는 열대우림 마을에서 왔거든요. 숲속 마을에 처음 왔을 때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두더지 아저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이번에도 두더지 아저씨가 나와서 가위로 글자를 잘라내러 왔어요. 두더지 아저씨를 생각하는 마음은 엄청 예쁜 원숭이에요. 수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숭이를 제일 좋아했나요? 아니면 수아는 혹시 머리 자를 때 울진 않아요? 혹시 너무 무서우면 그때마다 두더지 아저씨를 한번 생각을 해봐. 두더지 아저씨가 두더지 하면서 너의 머리를 엄청 이쁘게 잘라주려고 하는 거니까. 알았지? 수아야 다음에 봐. 4화 양치토끼 삼행지 이야기 그림도 많이 많이 그려주셔야 돼요.
그럼 안녕. 이런, 깜빡할 뻔했네. 투슨,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맵 선생님, 뽁, 뽁. 여러분, 저희 다음 이야기도 계속 보고 싶죠?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도 토순이 따라서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